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대구와 경북지역은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올라서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구미, 김천, 안동이 38도, 의성이 39도, 청송이 37도 등으로 예상됩니다. 자외선도 강해서 온열 질환 발생 위험도를 알려주는 더위 체감 지수가 위험에서 매우 위험 단계가 예상됩니다. 경북 내륙에는 오후에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기상지청은 내일은 대구의 아침 최저 25도, 낮 최고 35도 등으로 오늘. 보다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지만 여전히 무더운 날씨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폭염에 가뭄까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하천이 말라버린 탓에 물을 끌어오는 양수 시설이 멈춰서면서 안동의 한 저수지는 한달 넘게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장을 최보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물이 가득해야 할 저수지가 텅 비었고 저수지 바닥에는 풀들이 무상합니다. 추수가 한달 앞으로 다가와 논밭에 한창 물을 댈 때인 요즘 말라붙은 저수지를 보고 있자니 농민들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물 부족으로 주변 논의 벼들은 누렇게 말라죽었고 농사를 포기한 농민까지 나왔습니다. 자식이 탄다, 내 마음이 탄다, 그것은 그 마음이지 뭐요. 지난해 준공된 이 저수지는 10억 원을 들여 양수 시설을 갖췄지만 가뭄 탓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안 올라오는지도 저희는 궁금하죠. 일정 수위가 돼야 물을 끌어올리는 모터가 돌아가는데 가뭄으로 물이 마르면서 기계를 돌릴 만큼의 물조차 없는 겁니다. 이 지역의 최근 3개월간 강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60% 수준에 그쳤습니다. 송내 저수지에 물을 공급하는 송야천입니다. 안동시가 이곳에서부터 송내 저수지까지 관로를 설치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가뭄으로 물이 모두 말라버려 물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초 양수장의 위치를 잘못 잡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수량이 풍부한 인근의 낙동강 대신 수량이 적은 송야천에서 물을 당기는 탓에 가뭄의 영향에 취약하다는 겁니다. 저희들도 하수가 이렇게 막 부글부글 떨다는건 사실 얘를 뭐 했었지 저희들요 충분히 뭐 가발을 안 하겠나 싶었지 저희들도 했는데 그건 사실 저희들 미스지 그걸. 안동시는 관로 설치를 통해 낙동강 물을 끌어오는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올해 중에는 대안을 찾기 어려운데다 당분간 비소식 또한 없어 피해는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복규입니다. 폭염 피해는 오후 시간에 가정과 도로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 온열 환자는 60대 이상 노인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가 올여름 온열 환자는 135명으로 지난해 19명보다 7배 늘었습니다. 오후 3시에서 6시 사이가 43명으로 가장 많았고, 12시에서 오후 3시 사이가 37명으로 오후 시간에 60%가량 집중됐습니다. 가정에서 발생한 온열 환자가 53명으로 가장 많았고, 도로에서 발생한 환자가 46명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습니다. 나이별로는 60세 이상이 103명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농촌 인구 감소가 빨라지는 가운데 김천시와 경주시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경북 김천시와 경주시의 소멸 위험지수가 각각 0.496으로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이는 지방소멸바람이 농어촌 낙후지역을 넘어 공공기관 이전이 진행되는 거점지역까지 퍼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소멸 위험 지수는 한 지역의 20세에서 39세 여성 인구 수를 해당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수로 나눈 값인데 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그동안 학교가 개별적으로 용역업체를 통해 고용했던 당직 경비와 청소 인력이 다음 달 1일부터는 대구시교육청 소속 정규직 직원으로 바뀝니다. 대상자는 당직 경비 360명, 청소 인력 437명이며, 대구시교육청은 산하단체인 대구교육시설 지원센터를 통해 직접 고용 전환 동의서를 받고 직접 고용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음 달 1일자로 현재 근무하는 학교나 기관에 우선 배치될 예정이며 급식비나 명절 휴가비 같은 복리후생 수당을 받으며 교육 공무직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MBC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